갱년기가 생각보다 여성분들의 그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더라고요. 주죠. 그리고 또 이제 네. 엄마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족들에게도 미션이 꽤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아, 큽니다. 네. 네. 그죠. 그래서 네. 일단 갱년기가 되면은 어떤 증상들이 좀 생기는 건가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갱년기가 되면 일단 내 몸이 불편해지니까 좀 까칠해집니다. 이제 물론 그렇기도 하고, 네. 이제 갱년기가 되면 우리 흔히 뭐 위로 열이 뜬다, 네. 안면 홍조가 난다, 갑자기 막 식은땀이 흘린다, 이런 네. 증상들을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는데요. 하지만 아까 골다공증에서 말씀드린 대로 뼈도 약해지고요. 그 네.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불안이나 우울증 또는 감정도 막 기복이 심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기억력도 감퇴되는 경우들도 많고, 네. 그 다음에 피부도 건조해지고, 또 활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뭐 무기력감, 무력감도 생기고, 당연히 성욕도 감퇴되는 네.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갱년기에는 이제 뭐좀 남성분들이 들어주면 좋을 약간 뭐 이런 변화가 생긴다, 알아두면 좋다 이런 거좀 대비할 수 있게 그런 거 있을까요? 우리가 네. 갱년기를 너무 어떤 생식 기능을 상실하고 이제 더 이상 뭐 여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진 안될것 같고요. 네. 우리가 사춘기를 겪듯이 인생의 주기에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뭐 약간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의 특징이 분명해졌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라는 이슈, 갱년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사춘기가 봄이었다면 인생의 네. 가을로 접어드는, 오히려 완성의 시기로 접어드는 변화의 시기를 갱년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 스스로도 그렇고 네. 남성분들도 갱년기를 무슨 병처럼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갱년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네. 우리가 왜 여자아이들이 첫 생일을 했을 때 네. 축하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제 여성분들이 생리를 마치고, 요즘 완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생리라는 어떻게 보면 숙제를 마치고 네. 어떤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왜안 좋은 걸로 보고 축하해주지 못할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러운 흐름, 오히려 남자, 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완성해가는 그런 시기로 축하해주고 좋게,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갱년기라는 게 남성은 없나요? 남성의 갱년기? 남성의 갱년기도 있죠. 네. 남성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남성 호르몬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간혹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왜 이렇게 남편이 네. 잘 삐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주기도 하고, 네.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온다. 주르르 눈물을 흘리기도 네. 하고, 뭐 이런다고는 하지만, 네. 보면, 사건, 사고를 겪을 때, 막, 나이든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을 보면, 네. 물론 남성 호르몬의 감소에 따른 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기도 하지만, 남성의 갱년기는 어떤, 이렇게 여성의 폐경처럼 확 일어나는 현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철이 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생식 기능이 꽤 오래 유지되잖아요. 보면은 그런 네, 것을 그쵸. 보면은 네. 남성 갱년기는 물론 변화의 시기로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성 네. 갱년기와 같은 어떤 완전한 변화들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갱년기가 왔다 하면 어떤 음식을 좀 먹으면 이 증상들이 좀 완화될 수 있을까요? 갱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환절기가 되면 힘이 들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뭐 네. 여러 가지 잔병치레를 하잖아요. 갱년기도 인생의 주기에서 보면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일종의 환절기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절기의 변화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영양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먹는 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성 호르몬 자체가 에너지를 대사하는 일종의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때 많이 먹게 되면 그게 이제 처리되지가 못하고 뭐 열량으로 남아서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음식을
적당히 약간 적은 듯 부족한 듯 먹는 게 좋고요. 네. 당연히 우리 몸에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신선한 제철 식재료들 위주로 해서 좋은 뭐 통곡식이라든가 견과류들 이런 뭐 해조류들 섬유질 네. 풍부한 것들 그다음에 콩류 이런 것들 좋고 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몸의 불편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는 뭐 흔히 말하는 콩이나 뭐 석류나 아마씨나 들깨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섭취를 하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수족냉증 때문에 되게 고통받아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손발이 차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럼 이 수족냉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수족냉증은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보일러가 고장 난 어떤 방에 네. 우리 집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보일러가 고장 나면은 네. 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안이 썰렁해지게 되죠. 네. 근데 보일러가 작동을 해도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있으면 방이 덮여지지가 않죠. 네. 또 잘 돌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는다든가 아니면 이불을 깔아서 좀 덮어놓으면 따뜻할 텐데 그걸 안 하면 또 방이 쉽게 식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보일러 역할을 하는 것 그런 어떤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 것 자체가 1차적인 원인인데요. 네.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부실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생기게 되죠. 네, 네. 근육 자체가 열을 발생시키는 난로 역할을 하거든요. 열 생산이 줄어드는 거고 근데 운동을 하고 근육이 만들어질래도 좋은 영양들 그러니까 보일러에 좋은 연료가 공급이 돼야 그걸 연소시켜서 하게 되는데 그 보일러가 연소가 안 되면 당연히 열 생산이 안 되는 것처럼 좋지 않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지 못하면 당연히 수족냉증에 걸리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네. 젊은 여성들이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열량을 제한하고 잘 안 먹는다던가 네. 운동을 안 하면서 마른 비만이 생기면 겉으로는 슬림하지만 열 생산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수족냉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 배관이 안 돼서 네. 어떤 차가워지는 경우는 네. 대표적인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순환이 잘 돼서 가줘야 손이 따뜻할 텐데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데 다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순환 상태가 오랫동안 안 되다 보면 한의학적으로 치면 담음이나 어혈이라고 불리는 어떤 병리적 산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노후된 배관이 때가 끼어서 잘 돌지 않는 것처럼 보일러 불이 우리 몸에도 네.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또 수족냉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수족냉증이 그러니까 총체적 문제가 많네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순환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생산이라는 문제가 관여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막 수면양말 신고 네. 손난로 잡고 그 다음에 장갑 끼고 뭐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내 몸에 있는 장부의 시스템 내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순환시키는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을 하고 네. 그것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이 수족냉증 해결법으로 어떻게 답을 제시하고 있나요? 한의학적으로는 역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장부의 시스템과 이 순환 시스템의 전체적인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살피는 것이 어떤 비위 기능, 음식을 소화 흡수하는 기능과 호흡 기능, 폐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가 제대로 소화 흡수한 어떤 에너지 원을 쭉 공급을 해서 이것이 확 호흡과 어우러져서 퍼뜨려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잘 되지 않을 때 수족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긴장 반응들은 간 시스템을 봅니다. 간은 한의학적에서는 네. 외부의 1차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장부로 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너무 긴장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순환을 방해하는지 그래서 간장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 있는지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보는 건 신장 시스템입니다. 골다공증 이야기를 할 때도 신장 시스템을 이야기했지만 신장 시스템은 신장은 한의학에서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장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 행성도 나이를 먹어서 오래되면 점점 커지다가 차가운 행성이 되잖아요. 네. 우리 몸도 이런 근원적인 에너지들을 잃기 시작하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손발뿐만 아니라 몸이 전체적으로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같이 생기게 되어서 어떤 비위 기능, 네. 폐호흡 기능, 그 다음에 간의 스트레스 시스템, 신장의 전체적인 어떤 생명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봐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 수족냉증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인식하는 심각한 질병의 뭐 신호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한의학에서는 이제 네. 흐름을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네. 냉증이라는 건 어쨌든 가주지 못하는 그게 에너지가 부족하건 저항에 걸렸건 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네. 손발만 가주지 않겠죠. 어디선가는 또 부족한 부분 또는 어느 부분은 흐름이 몰려가지고 뭉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가 누적되다 보면 당연히 내가 유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과하게 써서 무리가 되는 부분 그 부분들을 타고 중한 병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수족냉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먹어주면 좋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내가 왜 손발이 차가워졌는가 그 원인을 밝히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네. 내가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었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을 많이 써서인지 잠을 못 자서인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 요인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환자분들 중에도 생강차라든가 이런 따뜻한 차들을 음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내 몸을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든가 음료를 차처럼 즐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구기수정과라고 불리는 우리가 수정과를 먹었는데요. 이것을 구기자를 넣어서 만든 수정과를 권하는 편입니다. 여기에 어떤 계피나 생강처럼 네. 몸을 덮이고 소화를 돕는 약재들이 어떤 순환을 활성화시켜주고요. 몸을 네.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구기자는 아까 신장 시스템을 이야기했지만 몸의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를 물질적인 부분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대추가 들어가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긴장들을 누그러뜨려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좀 편하게 해주면서 영양도 보충해주고 네. 혈액순환을 따뜻하게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제 생각에는 올 겨울에는 이 구기수정과를 만들어서 차로 음료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차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